2.1m가 넘지 않게끔 네. 완성차에서 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충분히 네. 들어가는 사이즈가 나오고 피스 하나, 너트 하나까지 전부 스텝만 사용을 하고요. 그 Z 예. 네. 예, Z 모양이죠. 네. 그래서 Z 플립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 내리면 상당히 넓은데요? 그런 공간이 나오는 거죠. 이거 찾으시는 분들 엄청 많더라고요. 다른 업체에서 광고를 잘 해주셔서 저희 쪽에 오히려 문의가 늘었어요. 제가 갑자기 얼굴이 화끈하네요. 이런 거 처음 봅니다. 예. 예. 절대나 미끄러지거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휴,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생각을 좀 했는데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이 차량입니다. 보시다시피 렉스턴 칸 픽업 트럭 위에 팝업 텐트, 네, 텐트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여기 270도 어닝 그리고 이 롤바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차량이고 텐트 앞에 보면 루프렉 데크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치된 오프로드를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네, 픽업 트럭형 차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차박 캠핑을 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수납도 할 수 있고 텐트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나오는 네, 이런 차량입니다. 캠핑 제국에서 이런 형식의 차량은 아마 처음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트레일러들은 많이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런 픽업 트럭형 차박 차량은 제가 처음입니다. 대표님 모시고 한번 설명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이거든요. 이런 차량. 예, 예. 물론 말 본 적은 있습니다만 네, 네, 네.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최근에 들어서 이런 픽업 트럭의 장점이 많기 때문에 네. 이 픽업 트럭 가지고 이런저런 이제 캠핑 튜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또 좋은 업체도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제품은 저희가 생각하는 방식의 네. 예, 그런 제품들을 여러 튜닝 상품들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번에 네. 출시를 하게 됐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좀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2.1m가 넘지 않게끔 네. 완성차에서 네. 예, 그렇게 된 거고 또 두 번째는 구조 변경이 없이 네. 단순 튜닝 네. 혹은 나중에 필요 없으시면 탈거 야. 이런 게 가능한 그런 이제 캠핑 보조용품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네, 마레캠프 네, 마레캠프라는 곳입니다. 네네. 네, 그리고 대표님이시고 마레캠프에서 보시면 이제 그리다라는 네. 브랜드로 이렇게 튜닝 제품을 네, 선보이는 거죠. 네네네. 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이 텐트를 접고 내리면 높이가 2m 한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미만이 나오죠. 네, 8, 9 정도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충분히 네, 들어가는 예, 사이즈가 나오고 또 픽업 트럭 자체에 구조 변경이 없이 그냥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데일리카로도 활용 가능하고 네. 또 탈착도 가능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쓸 수 있는 다목적의 오프로드형 캠핑 장구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캠핑을 위한 보조 용품들인 거죠. 그렇죠. 예, 예. 네, 한번 자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270도 어닝까지 네, 되어 있습니다. 네네. 먼저 어디부터 봐야 될까요? 이 차는 구성품부터 봐야 되나요? 네. 가장 큰 특징은 네. 저희 이제 270도 어닝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저거를 아주 오래 전부터 생산 해오던 업체고 네. 예, 그런데 이 270도 어닝을 장착 서비스를 하다 보니 네. 이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의 튜닝을 많이 머릿속으로 구상을 하시고 네. 요청을 많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아직 정식 출시도 전인데 네. 본인들께서 말씀하셨던 형상만 나오면 네. 계약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예,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네. 예, 지금 어닝과 이제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네. 이 차체 자체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많이들 설치하시죠. 이 슬라이딩 커버가 있습니다. 슬라이딩 예, 커버. 예, 예. 덮개. 예, 덮개죠. 네. 예, 이 방수 덮개가 있고. 보이시죠? 어떤 건지 덮개가 좀 열려 있어갖고. 네네네. 예, 이런 타입입니다. 예. 이런 탑으로 이제 슬라이딩 덮개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캠핑 용품들을 많이 싣고 다니시니까 네. 일단 방수 성능이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덮개가 여러 종류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이게 가장 편한 방식이죠. 저것도 직접 제작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 제품만 저희가 중국 OEM으로. OEM이고 나머지 저거 하시고. 예, 예. 저 덮개는 사실은 요 장구를 떼어내더라도 네. 저 덮개는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많이 대부분 다 하고 다니시는 거죠. 또 업체들도 많습니다. 저 덮개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하나 궁금한 건 요거는 렉스턴 칸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네네. 기타 뭐 콜로라도라든가 네. F150 네. 포드 그런 차량도 가능합니까? 설치가 네. 픽업 트럭에는 모두 가능하고요. 네. 이제 사이즈만 좀 달라질 뿐. 네. 예. 일반 픽업 트럭
차량들에는 다 설치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먼저 보시면 롤바. 롤바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네네네. 보통 롤바라면 이제 둥글둥글한 네. 걸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 약간 각져서 이렇게 예예. 가공을 하신 것 같거든요. 네네네. 이건 어떤 소재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역할인지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롤바를 만드는 업체도 더 네. 다양하게 있고 네. 저희가 이거를 개발하면서 컨셉을 잡았던 거는 네. 좀 모듈화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커스텀이 제작이 가능하려면 네. 어떤 이제 패턴이 좀 있어야 되겠다. 네. 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절곡, 레이저 절곡을 통해서 만든 제품이고요. 특징 중에 하나는 전부 스텐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들은 피스 하나, 너트 하나까지 전부 스텐만 사용을 하고요. 철제를 저희가 사용 못하는 이유는 철제가 이렇게 도막이 잘 돼 있다 하더라도 네. 이렇게 도막이 깨지는 크랙이 발생을 하면 녹은 계속 안에서 타고 들어가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알루미늄 혹은 스텐으로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 스테인리스라는 거죠? 네, 그렇죠. 이 볼트로트 스테인리스가 있습니까? 네, 다 있습니다. 이거 색칠, 이제 이게 도장을 지금 예. 어떤 도장을 또 하신 거예요? 여기다가 스테인리스 위에다가? 스테인에는 일반, 그러니까 스테인이든 철이든 보통 분체 도장이라고 하죠. 분체 도장을 제일 많이 하시고 뭐 좀 강하면 하마터 도장 예. 이러는데 이게 아웃도어 상품이다 보니까 차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나뭇가지 훅 쓸릴 때도 있고요. 뭐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는 이제 조금 강화된 불소 도장이란 걸 합니다. 예. 그럼 불소 도장을 하면은 그런 게 좀 강해집니까? 네, 쪽으로? 많이 강해지죠. 네, 가격도 네. 많이 비쌉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다 스테인리스라고 합니다. 볼트까지 네. 다. 그래서 녹이 절대 쓸 일이 없는. 네. 그리고 롤바의 역할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게를 지금 하중을 지탱하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네, 오븐 이쪽에 이제 이렇게 지탱해주고 네. 있는데, 여기 텐트가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네네네. 이 텐트가 이제 한 두세 명, 두 명 정도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무게를 지탱을 해줘야 되는데, 네네. 여기 롤바가 충분히 버텨주겠죠? 네네. 충분히 버틸 수 있게끔 설계가 된 거고요. 네. 스텐도 재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좀 연한 것도 있고, 뭐 중국산 스텐은 뭐 녹이 쓰는 것도 있겠지만, 나름대로는 좀 증빙된 그런 스텐 자재로 지금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하중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탈착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네네. 보시면 이 롤바의 역할이 아마 이 제품에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볼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앞에 루프렉 이렇게 네네. 나무 데크랑 예. 예, 루프렉 철제로 이것도 다 스테인리스죠? 예, 맞습니다. 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 루프렉은 사람이 올라가는 공간은 아니죠? 올라갈 수는 있는데요. 네. 안전상의 이유로 저희가 네.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아, 그럼 여기 역할이 어떤 것까지? 보통 이제 텐트를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네. 뭐, 심지어 라면을 하나 끓여 먹거나, 차를 한잔 마시거나 이래도, 이렇게 마땅한 공간이 없어요. 텐트 안은 위험하기도 하고, 쿠션 때문에 네. 어떤, 평평한 공간이 안 나오죠. 네. 그래서 이 용도 자체는 그런 이제 보조를 하는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티테이블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버너 이렇게 키울 수 있는 혹은 또 무시동 히터를 얹어 놓기도 하시고요. 그런 다용도 선반 개념이지 글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차 위에 어떤 방지 장치가 안전 장치가 충분히 없는 상황에서 이 위에서 캠핑을 한다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정도 이렇게 차 한잔 마시는 정도로 올라가시는 그렇죠. 거는 뭐 이런저런 용품들을 잠깐 밖에 내놓고 뭐 그럴 수 있는 용도입니다. 가능할 것 같다. 예, 예. 네. 자, 그다음에 저희가 텐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라가는 거는 지금 요 안쪽으로만 올라가시는 건가요? 이렇게 안쪽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요. 네. 이제 사다리를 설치하고 사다리로도 오르락 내리락 할 수가 있는데. 사다리는 측면으로요? 예, 예. 그래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원하시는 네. 대로 설치를 해드리고요. 네. 이 차의 컨셉 자체가 이제 이 텐트와 이 적재함, 적재함을 연동해서 쓰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하부를 이렇게 뚫어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네. 텐트 한번 보겠습니다. 올라가시죠. 이렇게 밟고 올라가야 되나요? 네네. 밟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갑니까? 아, 그냥 올라가면 돼요? 네. 요 발판 같은 것들을 밟고 발판. 올라가시면 돼요. 내려볼까요? 네. 내리면 오, 상당히 넓은데요? 그런 공간이 나오는 거죠. 아, 예. 그리고 보시면 예. 여기 약간 폴딩이 투폴딩처럼 Z 방식으로 Z 예. 예. Z 플립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네. 아, 이렇게 해서 특이하게 열립니다. 한쪽 열리고 한쪽 열리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타입의 텐트들을 개발하다가 네. 결국에는 이 공간감이 중요하다. 네. 예. 그래서 이쪽을 여는 방식을 채택할 때 이 열 때 또 사람이 비켜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Z 플립 형식을 채택을 한 거죠. 이 Z 플립 형식은
지금 유럽에서 유행을 하고 있는 타입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저희만의 방식으로 개발을 한 것이고, 이 텐트의 또 장점 중에 하나는 위아래 이런 단열 보강들이 다 들어가 있는. 단열까지요? 예.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위쪽 만져보시면. 네. 예. 단열 스펀지로 마감을 했고, 이 하부도, 하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가 나죠? 예. 이제 껍데기는 하드탑인데, 네. 예. 안에는 그래도 그런 기능들을 좀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하드탑 그 위에 지금 꼭대기 하드탑은 어떤 것으로 되어 있나요? 알루미늄. 알루미늄이고. 네. 알루미늄인데 아주 얇은 알루미늄인데 그 하판에 골조 보강이 다 돼 있죠. 예. 이 차는 그러니까 여기 부품들은 알루미늄 아니면 스테인리스만 맞습니다. 쓰신다고. 예. 그래서 요거는 알루미늄입니다. 이것도 알루미늄이에요? 예. 알루미늄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이제 철제로 만드는 게 가공비도 싸고 네. 여러 가지로 이제 가공성도 좋지만 네. 저희가 좀 고집하고 있는 이유가 철제는 이런저런 어떤 비싼 차에 튜닝을 할 때 네. 이런저런 좀 단점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제 철제와 알루미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알루미늄인가봐요? 예, 얘도 알루미늄입니다. 무조건 스테인리스 아니면 알루미늄까지만 예. 사용하신다. 예. 굉장한 나름의 철학이 있으신 겁니다. 네, 저희는 그 비싼 차에서 녹이라는 거는 이만한 틈으로도 안에서 녹이 타고 들어가면 녹국물이 흘러요. 네. 그래서 저는 별로 그걸 좋아하지 않아서. 네. 예. 자, 그리고 창문도 이렇게 양쪽에 네 군데가 이렇게 나 있고, 네. 이렇게 여기 세 군데. 네. 여기 나서 개방감도 살릴 수가 있고. 네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플라이라고 표현을 하죠. 네, 맞습니다. 여기 이제 비가 올 때 들이치지 않게끔 이제 텐트가 젖지 않게끔 네, 맞습니다. 막아주는 건데 위에 당연히 여기는 하드탑이니까 이제 비 맞아도 상관없고요. 네, 네. 옆에 여기 받쳐줌으로써 텐트가 젖지 않는. 네. 들이치는 비는 어쩔 수 없겠어요, 그래도. 네. 아무래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막아주는 어떤 사선형이 나오고요. 네. 이건 말아 올려 놓을 수도 있습니다. 아. 네. 근데 또 한 가지의 기능 중에 하나가 이 햇빛이 사선으로 비치면 굉장히 뜨거워요. 아. 그래서 이제 암막 원단을 이용해서 이런 플라이를 만들었죠. 암막 원단이라고 하시면 저희 어닝에도 이제 적용되어 있는 건데 이 원단 자체는 저희가 자체로 발주를 성능을 넣어서 발주를 넣어서 만들어 온 원단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파는 원단은 아니에요. 이게 플라이가 자체에 붙어 있죠. 네, 붙어 있는 상황. 네, 그래서 바로 요 텐션 바만 꽂아주면 설치가 네. 되는.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그 보니까. 네, 네. 이렇게 해서 성인 네, 두 명이 두 분이서 네. 이제 주무실 수 있는 사이즈고, 네. 뭐 세 명이서 얘기하면 억지고요. 네, 두 명 정도. 두 명이서는 좀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네. 저희가 2,150에 네. 저희가 1,450이기 때문에 네. 좀 넉넉하게 주무실 수 있는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높이는 지금 보도 한 180 네. 이상 되는 사람이 앉아도 머리가 닿진 않을 것 같아요. 헤드룸이 좀 네.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차박용이기 때문에 여기 자체 무슨 뭐 난방이라던가 아니면 전기시설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네네네. 네, 그거는 DIY 하거나 본인 네. 스스로가 따라서 이렇게 설치하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저희가 캠핑카를 만들었던 업체이기 때문에 네. 어떤 예를 들어서 주행 충전이라든지 어떤 다른 튜닝을 원하시면 그건 협의가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예, 예. 기본적으로는 설치가 안 되는 기본 옵션에서는 빠져 있는 거죠. 네. 뒤쪽에 보시면 뭐가 아까 말씀 주셨던 렉이 보이는 거죠. 네, 네. 예, 예. 아 여기입니다. 예, 예. 아. 위에서 보면 꽤 공간이 큽니다. 근데 이렇게 나가는 공간이 작게 해놨어요. 예. 잘 안 보이게끔. 키워야 되겠죠. 크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네. 저희는 이게 사람이 나간다라고 보지 않고 네. 이제 물건을 잠깐 내놓거나 네. 예. 아. 이 번호를 좀 이렇게 키우는 형태. 이 사람이 나간다는 자체는 저는 안전 때문에. 아. 그래도 이것도 뭐 프레임도 문제이기도 아. 하지만 일단 안전상 사람이 나가는 거는 저는 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아, 그럼 요 사실 저는 예. 요거 말고 예. 한 요까지만 더 이렇게 해주기만 해도 네. 이렇게 밖을 내다볼 수도 있잖아요. 아, 앉아갖고 예, 예, 이렇게 그래서 예. 그리고 여기서 뭐 이제 요 테이블 놓고 예, 예. 커피 한잔 마실 수 있거나 아, 맥주 한잔 이렇게 올라가진 않더라도 예, 예. 손 뻗어서 놓을 수 있잖아요. 아, 예. 잘 참고하겠습니다. 예, 좀만 좀 키워주시면 네네네. 좀 좋지 않을까. 예, 예. 참고로 이 재봉도 예. 저희가 이제 본사가 대구에 있는데요. 네. 대구에 재봉 공장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적극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만 더 키워주시면 훨씬 개방감도 좋고 네네네. 여기서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감성을 좀 알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이 양옆을 생각했어요. 아. 이 양옆에 개구부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앞은 이제 보조 공간으로 네. 이렇게 앞뒤를 보다가 네. 옆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용도로 봤는데 네. 네. 이 정도 또. 사이즈면은 누워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 여기서 앉아서 이렇게 그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아, 예. 잘 반영해 보겠습니다. 네, 내려가 보겠습니다. 예. 자, 텐트를 저희가 이제 밖에 나와서 이제 예.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Z
네. 예, Z 모양이죠. 그래서 네. Z 플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쪽으로 한번 폴딩으로 열고 네. 이쪽으로 한번 더 폴딩 열면 이렇게 사각형의 텐트가 예, 생기는 겁니다. 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볼 게 뭐 있습니까, 여기서? 아까 카고 텐트를 설명드렸나요? 아니요, 안 들었습니다. 아. 네. 좋은가요? 예. 지금 저 앞에 있는, 까만 거, 카고 네. 텐트라는 겁니다. 위다 270 써 있는 예, 거. 예, 예. 네. 저희가 오늘은 좀 보여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아쉽지만, 저희가 이 지금 텐트를 좀 개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성향상. 어느 정도 완성도를 갖추지 못하면 좀 보여드리기가. 그럼 카고 텐트라는 건 대략 어떤 역할인 건가요? 예. 지금 이 저 지퍼를 열어서, 네. 이 양쪽에 보면 이렇게 심지 레일들이 있습니다. 네, 레일. 예. 그래서 네. 심지에 이렇게 쭉 끼워온 다음에 아. 이 상부와 이쪽에 고리를 끼우면 아. 텐트가 만들어지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중요한 기능이 이 지금 통행 공간. 네. 과 이렇게 서로 연동이 돼서 아. 1, 2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매트리스 깔고 네. 잘 수가 있는 거네요. 네, 1층에서도. 예, 예. 아, 1층, 2층. 1층의 주층 공간, 네. 2층의 주층 공간이 이렇게 연동이 되는 아. 구조고요. 저희 270도 어닝은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거실 역할을 하는 아. 그런 기능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카고 텐트 되게 중요한 거네요. 그런데 네. 저희가 오늘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네. 어제까지 피칭해보고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제 마음에 안 들어서 패스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촬영 때 네. 좀 좋은 모습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이번에는 예. 이제 마지막으로 270도 어닝.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흔히 목도리 도마뱀 어닝이라고 이름을 한번 지었었거든요. 근데 보여주시죠. 어떻게 하는 건지. 아, 예. 네. 뭐 개념 자체는 똑같습니다. 이런 네. 스윙 타입 자체가. 이거 찾으시는 분도 엄청 많더라고요. 네, 많이들 찾으시죠. 제가 알기로는 물량이 없어서 지금. 다른 업체에서 광고를 잘 해주셔서 저희 쪽에 오히려 문의가 늘었어요. 네, 제가 갑자기 얼굴이 화끈하네요. 네, 먼저 앞쪽을 이렇게 이 피는 타입은 네.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해서 걸어주나요? 네. 아, 반대쪽에다가. 네, 걸어주는 타입이고요. 아. 끈적절은 다시 앞쪽으로 가시죠. 네. 아, 땡겨서. 네. 최대한 팽팽하게? 네. 이게, 최대한 이렇게 힘을 주시는 것보다 어느 정도 팽팽함 정도까지가 필요합니다. 네. 예. 그 끝단이죠? 네. 끝단도 반대로 돌려서, 그러면 샥 펼쳐지는 겁니다. 아. 두 개만 연결해주면 끝나는 거네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한 사용 측면에서는 제가 네. 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 예, 예. 이게 이제 어닝마다 다를 수는 있겠으나, 네. 제 입장에서는 이걸 오래 이렇게 사용해 오면서 좀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간과된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 또 이게 위에 앞에 기둥이 나오네요. 네네네. 폴 때 네 개가 다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구조고요. 네. 이 어닝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좀 개발한 지가 좀 됐어요, 사실. 예, 저희가, 제가 이 어닝을, 이 스윙 형태의 어닝들은 유럽에서 아주 오래 전부터 활발하게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제가 처음 봤을 때 이 스윙 타입이 2005년에 네. 해외에서 봤던 경험이 있고요. 저희가 이 제품 개발을 2016년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2016년에 개발을 시작해서 2018년에 특허 등록까지 완료를 하고 2019년 초부터 이렇게 시판을 쭉 해오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저희가 출시를 못했던 이유는 이 어닝은 좀 특수성이 많아서 네. 단점이 자꾸 보여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 하다 보니까 네. 뭐 이제야 출시를 하게 되네요. 아. 예. 그래서 이 어닝의 어닝은 이제 뭐 타입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네. 또 어떤 수입산 어닝들도 장점들이 있겠죠. 그래서 네. 이제 서로의 이제 장단점들을 잘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되는데 가장 특징적인 거는 저희가 한 2년간 이 샘플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고객분들의 의견이 좀
녹아진 그런 원닝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부분들이 많이 녹여 있습니까? 그거 좀 몇 크게 이 원닝의 특징을 한 네 가지 정도로 제가 네 얘기를 하자면 네 첫 번째가 이 공간 활용성입니다. 그렇죠. 예. 네. 공간 활용성, 두 번째가 내구성. 내구성. 그리고 네 세 번째가 어떤 편의성. 예. 예, 네 번째는 네 그 원단입니다. 아, 원단이요? 예, 예. 아, 그래서 예.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픽업 트럭의 가로바가 됐건 또 혹은 일반 SUV 차량에는 가로바 위에 저희 어닝을 많이 설치하게 되는데요. 네. 이 그쪽에서 이렇게 결합하는 구조, 이 샘플을 한번 아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 보통은 이 가로바에 홈 거리를 해서 네 위에 이렇게 볼팅을 하는 타입인데요. 네. 이 저희 어닝이라든지 하중이 아주 크게 걸리는 제품들은 네 이 인발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좀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하는 방식은 이렇게 세 개의 볼트 혹은 네 개, 다섯 개까지도 설치를 하고 네 뒤집어서 보시면 이렇게 U자로 가로바에 이렇게 아 강하게 묶습니다. 예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이게 안전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네 이 가로바에 이 저희 어닝을 설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요 네 타입을 잘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가로바를 가공하거나 네 좀 조정하는 역할도 저희가 장착점에서 진행을 하니까요. 그렇게 네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착은 뭐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 장착은 네 이 어닝의 위치 높이 때문에 네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굉장히 장착이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저희가 전국에 광역권으로 다섯 개 지점에서 네 지금 장착을 7월 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디 어디 지점이 있나요? 전라도권은 광주에서 하고요. 네. 예, 부산권, 네 그리고 대구 하나, 네 그리고 강원권 하나, 아 그리고 이제 경기권. 이렇게 해서 아 다섯 군데서 저희가 장착을 다 진행을 주소는 아직 안 나와 있나요? 있으시면 네 주요 그거는 공지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더보기 올려드리고 제가 다시 예 한번 봤는데 예 이렇게 튼튼하게 결속해서 절대 사고가 안 나게끔 해준다고 하니까 훨씬 더 신뢰감이 갑니다. 저희 관절부가 조금은 다르게 생겼을 거예요. 이런 어떤 트러스 구조의 끼움 방식인데요. 네. 이 제품은 270도 어닝을 계속 시판하는 과정 또 테스트 과정에서 한 2, 3년 차가 되면 여러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장치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갔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샘플을 잠깐 보여드리면 네 아 이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저희도 프레임도 한 네 대여섯 번 바뀐 것 같은데 네 최종적으로는 이런 타입의 아 금형을 만들어서 금형을 떠서 하는 거구나. 예, 이 프로파일도 금형입니다. 아 예, 이런 타입으로 결합이 돼서 내구성을 갖추게끔 한 거고요. 아 이 스윙 어닝은 특징이 바람이 불면 네 바람이 불면 이게 들어져 버립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이 하단 관절이 많이 끊어지거나 꺾이거나 네 네 심지어 수입산 어닝을 사용하시다가 네 그때 그쪽에 AS 지연 때문인지 네 혹은 또 내구성 때문인지 저희 네 쪽에 이 앞만 바꿔달라는 분이 꽤 많이 전화를 주세요. 아 예,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저희가 타 제품은 이제 스펙이 다르기 때문에 아 쉽게 바꿔드릴 수는 없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 시판 과정에서 이쪽 부위에서 저희가 문제 생긴 적은 네 없습니다. 네 예, 그만큼 내구성이 이 설계도 네 저희가 그냥 감각으로 설계한 게 아니라 좀 대학 연구팀의 구조 설계를 의뢰했고 우리나라 풍화중 그런 똥바람의 영향을 버틸 수 있는 설계를 받아서 직접 제작을 한 겁니다. 똥바람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캠핑을 하다 보면 바람이 이렇게 살랑살랑 불다가 돌풍처럼 부는 바람들이 있어요. 똥바람이라고 흔히 똥바람이라고 하죠. 캠핑 하시는 분들은 근데 그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런 큰 면적이 예 그런 바람을 그렇죠 맞으면 아니, 예 굉장히 무섭습니다. 일단 요 내구성 측면에서 제가 봐도 이게 그대로 요 소재는 알루미늄이에요? 예, 알루미늄입니다. 이제 알루미늄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네 70계열로 저희가 만듭니다. 네 70계열은 일반 60계열의 알루미늄보다는 굉장히 이제 내구성이 좋은 그런 알루미늄 계열입니다. 네, 그래서 되어 있어서 네 보시면 공간감은 뭐 이미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내구성 원단도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아, 이 원단의 포인트가 뭐냐면 저희는 암막 원단입니다. 네 예, 일반 블랙 코팅 방식이 아니라 암막 원단이어서 심지어 햇볕은 물론이고 LED 후레쉬를 비춰도 빛이 전혀 안 들어와요. 아 예, 그런 이제 폴리 계열의 이제 캔버스 원단인데요.
이 장치는 270도 워닝은 기본 기능 자체가 햇볕을 가려주는 용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암막 원단을 따로 발주를 내서 가지고 온 원단이고요. 이 워닝의 특징이 수납을 하다 보면 자꾸 주름져서 이렇게 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 항상 지금 그 아웃도어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들을 보면 코튼과 폴리가 섞인 캔버스지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캔버스는 어쩔 수 없이 방수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더군다나 이게 주름이 많이 졌다 펴졌다 이런 과정에서 2, 3년 차 되면 그런 방수력이 다 깨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만든 원단은 폴리 계열의 이제 고밀도로 만든 폴리 캔버스라는 겁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 어닝을 위해서 따로 만든 원단입니다. 대표님이 지금 자부심이 눈빛에 굉장히 지금 네. 네, 스며들 계신데 사실 제가 이런 270도 어닝을 처음 소개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 제품도 있었는데 또 그리다에서도 이런 제품을 나와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고 물론 애초에 원조는 사실 유럽에서 먼저 네, 맞습니다. 나온 거잖아요. 네, 거의 한 15년 전부터 그렇죠. 네. 다수의 업체들이 네. 출시를 했던 원인.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국내에서 많은 관심을 끌면서 많은 업체들이 생산을 하고 있고 그리다란 이름으로 올해부터 이제 처음 그렇죠. 나왔죠. 네. 그래서 말의 캠핑에서 말의 캠프에서 그리고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는 걸 알려드리고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 설명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가격은요. 네, 어떻게 일단은 네. 270도 어닝 세트를 보시자면 요게 네. 이제 벽면까지 세트 기준으로 해서 사이드월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320만 원. 어닝만요? 네. 이 어닝은 어닝과 사이드월 포함해서요. 사이드월이라는 게 여기 앞에 들어가는 사이드월. 이 벽면들입니다. 아, 전부 막는 벽면들. 설치가 안 돼 있는 거죠? 예,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아, 사이드월. 예. 사이드월을 설치하기 쉽나요? 하나만 좀 보여 주시죠.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이 벽면을 만들 때도요 네.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바뀐 이유가 뭐였냐면 처음에는 저희도 벨크로도 했다가 아니면 쭉 이어서도 만들었다가 여러 타입을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바람 부는 날 철수를 할 때는 그런 긴 타입들은 혼자 바닥에 놓고 말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혼자 설치할 수 있게끔 만든 게 특징이고요. 안에 쇠고리가 푹 가시고요. 네. 이쪽으로 오셔서 이쪽도 이렇게 걸어놓은 다음에 예, 이 로프가 텐션 기능이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텐션으로 올라가는 타입이고요. 네. 아, 이게 이제 네, 지퍼로. 지퍼로 잠가주면 되는 건가요? 예. 아. 근데 이 지퍼도 종류가 참 많아요. 그래서 네. 저희는 이 비스러운 방수 지퍼를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구나. 예. 아, 이렇게 해서 앞에 예. 막아주거나 당기거나 저희가 특징 네. 중에 하나가 이 벽면을 네. 이제 차량마다 높이가 다 다르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밑단이 이제 생기는 게 특징인데요. 예, 이렇게 보시면 이런 고리들을 달아서 차량 높이별로 이 밑단의 높이를 조정하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요. 메쉬창이 오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예, 이 정도 크기의 메쉬창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통풍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메쉬창 자체도 이렇게 빗물 커버가 다 들어가 있으며 네. 지금 이 자크 부위도 그렇죠. 이 빗물 커버들이 다 들어가 있고 자크 자체도 전부 방수 지퍼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요 사이드월이 저게 예. 다 들어가는 겁니다. 설치하고 계신데 네. 이렇게 해서 가격이 어닝만 320만 원. 예. 네. 그리고 차량은 이 어닝은 렉스턴이랑 또 다른 차량도 가능하죠. 네, 어닝은 뭐 다양한 차량에 네. 설치를 다 하시고 여기 보시면 여기 사이즈가 요거거든요. 예. 예. 요 길이기 때문에 요건 예. 어느 차량이든. 아, 저희 이 길이도 네. 저희가 2.1m, 저희가 만들었던 버전만 말씀드리면 네. 2.1m, 2.2m, 2.3m, 2.5m, 2.7m, 3m까지 만들었었어요. 아. 그런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어떤 수요 테스트를 해보니 2.5m를 가장 많이 선호하시고 아.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2.5m 미만 버전은 지금은 안 만들고 있어요. 이유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수직 세팅을 하고 테이블 세팅을 하고 나서 사람이 통행 공간이 나와야 됩니다. 아. 근데 2.5m 미만은 사실 테이블 세팅하고 앉아버리면 사람이 못 다녀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2.5m를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요 사이드 월인데 사선으로 피칭을 하면 네.
아, 거기도 뭐 또 있네, 추가로. 사선 피칭 좀. 아, 사선으로 벌어지게끔. 네. 아, 점점 넓어지네요. 아, 이렇게. 네. 영상으로 표현될지 모르겠지만, 보시면 점점 끝이 넓어짐으로써 이렇게 대각선으로 펼칠 수 있게끔 고리를 공간을 줬습니다. 네. 이걸 세팅해 놓고 뭐 말씀드릴게요. 팩다운이 안 되니까. 네. 예. 내부 면적이 이렇게 되는구나. 네. 예, 거의 한 3.5m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폴대가 아마 캠핑 쪽에서는 처음 보시는 폴대일 거예요. 보통은 알루미늄 트위스트로 아쿠조구나 뭐 그런 타입인데 걔네들은 오래되면 좀 미끌리는 현상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의 기술이 아니라 이거를 특허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한테 저희가 어떤 위탁을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는 건데요. 타입을 보시면 락이 걸리면 절대로 빠지거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재는 뭐예요? 알루미늄. 알루미늄. 예, 알루미늄인데 얘는 특징은 이게 왜 이 방식을 채택을 했냐면 일단은 기존의 방식들은 폴대가 들어가는 현상도 생기고 텐션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폴대가 빠지거나 이런 현상이 생기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리지드한 그런 폴대를 채택했고 만약에 이쪽 공간을 사용하다가 조금 부족하다 싶으시면 이렇게도 세팅이 됩니다. 네. 보통 이쪽 힌지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보통은 어떤 볼 결합식이거나 핀 구조인데 이게 바람이 불면 지붕이 들리는 현상 때문에 그 안전성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플라스틱은 마모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못생겼지만 이런 긴 장볼터 구조로 간 이유가 이제 안전성 측면인 거죠. 이런 거 처음 봅니다. 예. 예. 이렇게 사선 세팅을 하면 힘 받는 데는 충분해요. 네. 이 폴대가 왜냐하면 절대나 미끄러지거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텐션을 줘놓으면 항상 고정이 돼 있죠. 와, 그래서 저는 320만 원 가격 듣고서 비싼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이유가 있네요. 예. 이렇게 역까지 마찬가지로. 예, 저희가 생각하는 것 중에 또 중요한 거는 이 뒷면의 스퀘어 면적입니다. 네. 항상 이제 캠핑을 하다 보면 엉덩이로 이렇게 좋은 전망을 보시면서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트렁크를 온전하게 감싸서 사용할 수 있는 이 도킹 벽면도 오늘은 못 보여드리지만 일반 SUV 차량이나 이런 쪽에는 니은자 도킹 벽면이 저 1번과 5번 벽면과 연결돼서 풀 도킹이 됩니다. 예, 그런데 그 이렇게 흘러내리는 구조의 어떤 도킹 벽면은 바람이 반대 방향에서 불면 말려 들어와 버려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도킹 텐트들이 그런 게 있죠. 이렇게 입처럼 이렇게 나와서 끝에 고무줄이 있는 그런 타입으로 트렁크에 다 무는 구조로 하고 있고요. 이 바에 대해서 걸리는 것 때문에 말씀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바가 있음으로 인해서 스퀘어한 면적은 나오지만 이 바가 트렁크에 걸려서 온전하게 사용 못한다는 소비자분들 의견이 많으시고 여기 트렁크 만약에 트렁크 없지만 네네 트렁크가 열리면 걸리죠 문제. 예 걸리죠 그래서 고객님들의 선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걸리는데 어떤 분들은 이 짐 빼고 이러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걸 없애달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없애버리면 어떤 형식이 되냐면 이 바가 없어지는 대신에 여기 폴대를 꼽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각 스퀘어를 쓸 수 있는 분 혹은 이 걸리는 게 너무 싫다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사선으로 그냥 지나가는 이 골조를 없애고 사선으로 지나가면서 이 모양이 바뀌는 타입도 있을 수 있죠. 예, 그래서 그 세 가지 타입 다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기호에 맞게끔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아, 너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 320만 원입니다, 연인이. 차량은 모든 SUV 다 가능하고요. 네네. 스타렉스도 가능하고, 카니발도 가능하고. 네네. 다 가능합니다. 승용차는 좀 그렇죠. 높이가 낮아서. 그죠? 그렇죠. 승용차는 높이 때문에. 예. 자, 텐트는 얼마입니까? 텐트는 저희가 30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300만 원. 그 다음에 롤바 같은 거는? 120만 원입니다. 양쪽 120만 원. 예, 롤바에. 그럼 텐트에 다 포함된 거죠? 다 하부까지 다. 네. 맞습니다. 있고, 앞에 루프랙은요? 루프랙은 텐트에 포함입니다. 포함이에요? 네. 아, 이렇게 하면 설명이 됐겠죠? 가격은? 저희가 출시가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가격이 다소 높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철제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 네. 네. 그리고 알루미늄과 또 스테인리스. 예, 예. 그런 점에서 아마 원가 차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목드리드마의 어닝, 오, 270도 어닝에 대해서는 예. 대표님이 너무 자세하게 나름의 철학 갖고 그런 거 다 세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거 네. 굉장히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다소 가격이 320만 원이면 어휴,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생각을 좀 했는데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저는 네. 네, 생각을 합니다. 마레 캠프. 네. 경기도 화성에 있습니다. 캠핑카보다는 좀 이런 아웃도어류로 인해서 좀 캠핑을 보조하는 상품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저희가 직접 만들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의 자랑 중에 하나가 부품은 중국 부품도 않습니다. 네. 가급적이면 철강도 반드시 확인을 해서 포스코나 또 무철강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런 안전성에 대해서는 좀 신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직접 제작을 하는 만큼 어떤 커스텀 제작이 웬만한 건 다 되기 때문에 심지어 텐트 크기, 네. 예, 워닝의 쉐입 뭐 이런 것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문의를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경기도 화성에 있는 마레 캠프 네. 네, 대표님이셨습니다. 네, 오늘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